안녕하세요. 굿TV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연재해 탑6를 알아볼 건데요. 어떠한 자연재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엑치고고고. 첫 번째는 하국입니다. 아랍어로는 강풍을 뜻하는 말로 수단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을 의미합니다. 하국은 주로 여름철에 생성되는데요. 대우가 최종 단계에 다다랐을 때 생기는 하강기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강기류가 강화하는 공기를 지표면에 부딪히게 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대량의 먼지를 들어올리게 되고 이렇게 모인 먼지, 구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국은 사막지형의 수단에서 매년 나타나며 미국 겪는 기온이 높은 애리조나나 텍사스 등지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하국은 때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지만 심한 경우 초속 17에서 25m의 강풍이 수백 미터의 높이로 불어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국의 먼지 농도는 황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호흡기와 눈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강풍이 잘 안 되는 집안은 많은 양의 모래가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네요. 두 번째는 바로 싱크홀입니다. 땅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인데요. 작은 크기부터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켜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싱크홀도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작아도 빠지게 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싱크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땅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주로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 동굴이 붕괴되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특히 안에 지하수가 빠지면 땅굴의 천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에서만 대형 싱크홀이 13개나 발생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바로 스노우스콜입니다.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폭설로 인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땅에서 날려 올라가는 눈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말 그대로 폭설과 강풍, 그리고 이로 인한 땅날린 눈의 삼박자가 3일체를 이루어 얼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을 스노우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스노우스콜이 발생하면서 하늘과 땅이 모두 하얗게 변하고 모든 물체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지평선이 보이지 않으며 심한 경우 평형 감각 및 공간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화이트아웃이 동반되어 발생합니다. 남극의 경우는 순간 풍속 초속 30이 넘는 태풍급 바람의 체감온도마저 취소 영하 3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만들어 단 몇 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연재해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슈퍼셀입니다. 슈퍼셀은 뇌우의 한 형태로 회전하는 상승기류를 동반하는 구름과 함께 강한 토네이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구름의 형성 과정에서 메조사이클론 중심부의 상승기류에 의해 모습이 마치 큰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하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을 슈퍼셀이 대륙폭풍 유형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를 가진 폭풍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된 강력하고 위험한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고 다운버스트 피해와 큰 후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형적인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화산쇄설성 밀도류입니다. 화산쇄설성은 영어 단어로 불꽃과 파탄의 합성어인데요. 화산작용에 의해 파쇄된 마그마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런 화산쇄설물이 중력에 이끌려 흐르는 밀도류를 형성한 것을 화산쇄실성 밀도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강력한 화산 폭발에 수반되는 현상이며 성층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쇄피일성 밀도류의 온도는 약 1000도쯤 된다는데요. 화산쇄설류는 고밀도의 흐름이 핵심으로 지체만한 바위가 저 어마어마한 속도에 발맞춰 굴러가기 때문에 휩쓸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화산 분출로 인한 인명재해 중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02년 펠리 화산 분출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메가 쓰나미입니다.
보통의 쓰나미는 높이가 10에서 115m 정도 되는 높이의 거대한 파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m 이상의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메가 쓰나미라고 부르고 있죠. 예전에 개봉했던 해운대라는 영화를 기억하실까요? 그때 나온 쓰나미가 바로 메가 쓰나미를 구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구상에 일어난 메가 쓰나미가 밝혀진 바로는 에베레스트 산만한 높이에 메가 쓰나미가 발생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메가 쓰나미는 1558년 알래스카 리트야만 빙하로 인해 발생된 쓰나미 높이가 251m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알아봤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굿TV였습니다.